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그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구봉도 캠핑장에 왔습니다. 그 시와 방조제를 딱 넘자마자 그 구봉도 쪽으로 이제 우틀하면 그 전문가들만 아는 그런 캠핑장이 있어요. 10년 전에 한번 와보고서는 지금 오래간만에 왔는데, 그전에는 텐트 하나당 10,000원 받더니 지금은 텐트 하나당 2만 원 받네요. 바닷가에 바로 인접하고 있어가지고, 인접하고 있는데 거기 밑에 소나무들이 쭉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바닷가 앞에 소나무 그늘 밑에 텐트를 이렇게 딱칠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. 뭐 특별히 시설이 있고 뭐 이렇진 않아요. 그런데 멀리 도해지에서 이제 멀리 가지 않고, 예, 먹고 놀고 하기로는 그나마 괜찮습니다. 예. 뭐 물이 많이 찼는데, 이렇게 저기 건너편에 보시면 그 송도 신도시가 보여요. 자, 예, 송도 신도시. 여기 보시면 송도 신도시 보이시죠? 송도 신도시. 예, 경치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고, 도해지에서 가까운 거리고, 특히 또 저희 집하고는 또 가까이 있어서 뭐 다닐만 합니다. 지난주에 구봉도래네. 그저 소이작도 갔었는데, 이번은 또 이제 캠핑을 연이어서, 예, 합니다. 예. 저기 저 우리 일행들 저기 앉아 있는 거 보이시죠? 예. 다 술꾼들이에요. 이상.